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제가 블로그 방문자가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통계 내역을 보니까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일들이 좀 발생을 했더라고요. 우선은 검색 UI를 보니까 쇼단 사용법, 뭐 쇼단 사용 방법, 뭐 이렇게 1,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저께 남의 집 침실 손바닥 보드 비밀번호 수술이라는 요 단독으로 해서 다음이나 이게 포털 사이트에 메인으로 계속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블로그로 이런 단어들이 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 요 뉴스를 좀 봤더니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을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또 이제 관리자 패스워드나 중요 정보들이 이제 입력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또 들어가서 이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좀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쇼단에 대해서 유튜브하고 그 다음에 책을 썼던 이유, 그 다음에 그 책이 쇼단 시리즈라고 지금 이 두 권의 책들 모두 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추진을 한 책인들인데 이것을 추진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허용을 하고 있는, 허용받은 그런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고객 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안을 하고 있는 자사 서비스 대상으로 이런 쇼단이라는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안을 하자는 의미에서 계속 제가 몇 년도부터 한 3, 4년부터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죠. 그래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쇼단 검색 서비스에서 노출되는 그런 검색 사례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쇼단 검색 서비스를 보안적인 입장으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이것들이 좀 흥미롭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그 서비스에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서비스가 어떤 영상들을 출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이제 악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법적 책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해킹 기술을 배울 때는 그 선을 좀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요 글들을 그 쇼단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임시적으로 내려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절대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해킹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그런 보안적 입장에서 윤리적인 부분들은 꼭 지켜주시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